공유경제의 대명사인 우버의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우버는 최근 자동차 업체 볼보와 3억 달러를 투자해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하고 이달 중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트럭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스타트업 오토를 6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사업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버의 최고 경영자 트래비스 켈 러닉은 최근 우버 중국 법인을 합병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번 합작 자금으로 식품과 물류를 무인으로 운송하는 미래 기술을 완수할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